눈부셔. 얘가 아니네. 날이 너무 좋다. 근데 이런 데가 다 있네. 이게 티켓인가요? 2번이시고요. 올라가실 때 내려오실 때 두 번 번표니까 잃어버리시면 안 되시고요. 대기번호 상관없이 탑승장 지금 이동하신 바로 탑승장 하세요. 아, 혹시 얼마나 걸리나요? 올라가는데? 25분 정도 소요되시고요. 내려오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25분이요? 네네. 감사합니다. 25분? 이게 티켓이래요. 이거 올라갔다 잃어버리면 못 내려오나 봐요. 꼭 잃어버리지 말라고 하네요. 오늘 날이 좋아서 너무 다행이다. 눈부셔. 아, 여기는 겨울에 와야 되겠다, 그죠? 이렇게 눈 쌓였을 때. 저번에 혼자 타시나? 네. 빨라진다 저기에서. 계속 이 속도로 가면 어떡하지 했는데. 초당 5m씩 가네. 빠르네. 초당 5m? 5m per second. 와, 문도 되게 조용히 닫혀. 누구한테 빠이빠이 한 거야? 아, 저 애기. 애기가 눈 맞춰가지고. 와, 겨울에 오는 게 예쁜 것 같아. 이렇게 설산도 되고, 날도 너무 맑고, 오늘. 그러게, 안에도 하나도 안 춥네. 와, 벌써 멋있어. 올라가면 얼마나 더 멋있을까. 눈이 너무 부신데? 그래? 어. 아, 여기는 안 부시네. 오빠, 이 렌즈 진짜 이쁜 것 같아. 응. 그레이. 이게, 이 렌즈가 진짜. 진짜 스키장 같네. 여기 숲? 작은 숲이라 해야 되나? 여기 너무 좋다. 얼추 있어. 어떻게 나무가 이렇게 크지? 점점 뿌옇다. 위로 올라갈수록. 여기 진짜 많은 동물들이 사나봐. 지금 누굴까? 너무 신기해, 발자국. 이것도 있다, 이건 뭐야? 여기도 있네. 정상으로 갈수록 눈이 더 많은 것 같아. 이야. 아, 멋있다. 능선을 이렇게 위에서 보니 처음이야. 흐리네. 눈이 와서 그런가? 한국에 이런 데가 다 있네.
정선이 요 곤드레 나물이 진짜 유명하거든요. 정선 여행 오시면 곤드레 나물밥은 꼭 드셔보세요. 여기서 아예 이렇게 팔고 있네. 한정식에 가면은 정선에 곤드레 나물밥 파는 곳이 되게 많은데 또 잘 골라서 가보세요. 다 맛있을 거예요. 보드 타러 왔어요. 정선에 하이원이라고 되게 크고 잘 되어 있는 스키장 있거든요. 거기 왔습니다. 호구. 여기서 시작인가 보다. 아닌가? 한참 가네. 꽤 무서운데? 완신창이야? 아니 괜찮아. 저 사람 봤어 방금? 저렇게 하는 거야. 봤어. 완전 잘한다. 그러니까 무게중심이야 결국에는. 똑같아 원리는. 그렇지. 완전 좋아.